저는 제가 제로 웨이스트를 하면서 제 욕실이 더 보기 좋아졌고 동네가 바뀌었다는 거 환상인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부트팩토리의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한게 보트 카페라는 작은 팝업 카페를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트라는 이름이 시작이 된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2016년이었고 일회용 컵 대신에 이제 유리병에다가 음료를 받아서 보증금이랑 판매를 하고 돌려주시면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방식이었어요. 하다 보면서 이제 계속 바뀐 거였죠. 유리병으로 하는 거에는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제대로 해보려면 다른 카페인지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카페를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일회용 컵을 없이 카페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게라도 세척소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간을 마련한 게 이곳인데요. 2018년 연희동에 보트팩토리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채우장 유어부트위크거든요. 채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제로 웨이스트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포장 없는 마트를 뚝딱 만들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동네 상인분들의 물건을 포장 없이 팔면 좋겠다 해서 기획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고요. 보트위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이에요. 2018년 이때만 해도 아직도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쓸 때였고 지금처럼 막 제로웨이스트가 화두가 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다지는 일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일회용품을 안 쓰자는 얘기를 계속하자 그럼 힘든데 일주일만 해볼까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문턱을 낮추는 걸로 생각을 한게 일주일만 안 해보는 행사 같은 거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른 카페만이 아니라 가게랑도 같이 해서 이제 올해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사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그냥 계속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일상에서 뭔가가 낭비되거나 버려지거나 그런 게 하여튼 뭔가 안 내키고 불편하고 그런 게 그냥 저의 좀 체질이었던 것 같은데 일회용 컵도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였죠. 제가 회사 다닐 때저 스스로도 많이 썼었고요. 하루에 한세 잔씩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썼으니까 굉장히 많이 버려졌는데 이게 정말 다 재활용이 될까? 라는 질문이 생겼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어떻게 된다라는 그냥 개념적인 과정 같은 거는 있는데 얼만큼이 버려지는데 걔네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그냥 정말 실제의 정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정보가 물건을 구입하는 시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던가 얘네가 버려진 이후에 대한 정보는 왜 이렇게 없지?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게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고, 그거는 사실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활용 마크가 있다고 재활용이 다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재활용이 될수 있다. 이 재질상, 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재활용 마크가 있으면 재활용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에 정말 편하게 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얘는 사실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본 시스템상 재활용이 거의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버린다는 게, 한번 음료를 정말 마시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쓰고 버린다는 게 그냥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은 잘못됐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명확해졌고, 우선 전제가 좀 다시 돼야 된다, 질문이 아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재활용이 잘 되게 할까라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예 어떻게 하면 안쓸수 있을까로 아예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컵 없는 카페가 가능할까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당황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우선 문 앞에 일회용 컵 없는 카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너무 막 테이크아웃이 급한 분들보다는 그냥 이 공간에 와서 음료를 마시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컵이 없다고 했을 때 당황까지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없는데, 보통 일회용컵을 지금 당장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시다가 중간에 담아 달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냥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음료가 남았을 때 아, 저희는 일회용컵이 전혀 없어서 만약에 지금 이거 담아 가시려면 보트클럽 가입하시고 여기에 빌려 가셔야 돼요. 그러면 90% 아, 그래요? 그리고 화도 안 내시고 그럼 저다 마시고 갈게요. 그리고 마시고 가세요. 일회용컵이라는 게 그냥 무상으로 제공되는 어떤 편리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일회용컵에 그 저렴한 가격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거를 정말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재활용하는 그 모든 과정과 수고, 그리고 그래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 바다로 가는 것들,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남는 것들, 그거를 또 수거하기 위해서 뭐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이런 사회적 비용이 다 거기 포함되어야 하고, 일회용컵을 쓸때 비용이 훨씬 높아져, 이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래도 쓸래?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되게 빨리빨리 쉽게 쉽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의 변화와 뭐 제도의 변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시민 차원에서의 의식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면서 이게 티키타카처럼 계속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게가 변해야 된다, 소비자가 변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소비자가 사실은 변하면은 단골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주인은 조금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하려는 이런 것들이 되게 대단하거나 무슨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다 했었던 방식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통에 받아 갔었고, 예전에는 진짜 막 막걸리도 주전자에 막 담아 갔었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어떤 그런 지혜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불편한 시절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현명하게 재밌게 그런 방식으로 가는 뭘 모색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가 요즘은 조금 이렇게 뭉게뭉게 생각이 나고 있어요. 올해에는 좀 지역을 넓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저희 동네에서만 하니까 작게라도 좀 거점을 넓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살인가도 하고 싶었습니다. 좀 이벤트처럼이라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네. 연희동, 저도 조합원이고 연희동에서 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제로웨이스트를 위해서 어떤 용기를 새로 사야 한다거나 물품을 사야 한다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령 오늘 가는 카페에서 할 때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시작을 하거나, 샌드위치를 살때 물티슈를 주는 거를 한번 거절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쉽게 한번 일회용품을 거절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더 확장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